아, 재준비 씨 봄 개편과 함께 새롭게 아주 의욕적으로 만든 사상 최초 예능 시사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다. 안녕하십니까? 빛으로 오빠. 아, 나 빛으로 오는 거. 예. 이제 우리 동네 이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처음 여러분께 좀 인사드렸습니다만은 이 제주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닮아도 마을 마을 고냥고냥 가다 보면 이게 하추게 하추게 얼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근데 이걸 이제 뉴스는 뉴스대로 하지만 뉴스 말고 우리가 다시 요거를 예능 시사 토크쇼를 만들자. 제가 볼 때 그 PD들의 의도는 좋았으나 제가 볼 땐 이 네 명 가지고 난 불가능하다. 자, 오늘 출연하신 분 중 한 분 한 분 소개하는데 먼저 여성 대표 주부 대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이시다의 홍일점 고다경입니다. 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이자 며느리, 딸, 주부로서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참여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여성을 대변해서 동치미처럼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다경입니다. 그저 오늘 미자국 갔다 왔대가? 허금 써주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시사 얘기를 이제 계속 골아야 되는데 우리 둘이가 골아보면 이게 시사를 곱게 골아도 신빙성이 떨어져. 맞아. 믿질 않으려. 객관성이 또 필요하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필요. 기자를 모셔. 기자. 기자.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올해 해수탁에 32년째. 아, 32년차. 32년 기자. 차. 예. 나이가 나오신 게? 이름은 김형. 저 훈이고요. 네, 김형훈. 김형훈. 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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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음 조심하시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분은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더 사실관계 그걸 요즘 말로 하면 흔히 저 팩트 맞추기 팩트 체크. 그래서 저는 팩트 체크인데 우리 어르신들 말씀 중에 우리 이모부님 굉장히 잘 쓰는 말씀이 뭐냐면 곡건 들어보라. 곡건 들어보라. 맞추기 곡건 들어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곡건 들어보라. 네, 이게 바로 팩트 체커. 예, 아, 그 기능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보면 홍서범 가수 홍서범 닮았죠. 아유 고맙습니다. 글로리아. 자, 그리고 우리끼리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너무 저 할망 할아방 다 된 사람들이 얘기하면 괜한 게.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 싫어해. 맞아. 젊은 사람이 있어서 그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도 대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청년을 대표하는 분을 한 분을 저희 모셨는데 청년 대표 광보배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인상은 잘도 좋다. 아, 감사합니다. 정부 청년정책 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주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대표? 아, 막 높은 사람인 게. 어디 청와대과? 아, 이거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아, 이거 제일 높은 사람인 게. 야, 걔는 국무총리랑 막 호영호 제어는 그런 사이라. 이름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어이구야, 이야, 이거 잘 높은 사람, 잘 높은 사람이지. 우리 너희 중에 젊어도 제일 출세한 사람이라. 어쨌든 우리 마을 구석구석에 이제 현안과 이슈들을 우리가 잘 담아가지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고 소통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네 이슈다 첫 번째 마을은 과연 어느 마을인지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다. 아, 이거 다음 주에. 아이고야, 촬영 잘 됐죠, 게? 어디고 이거? 영방사 알아죠? 반만방 알아죠. 저거 막 양배추들 아닌가? 아, 잠깐만, 이거 서쪽이라. 서쪽. 이 방향 바다하고 형 방향을 딱 보면 서쪽. 아이고 여기 알아줄게. 한담 해변 아니 한담 이거. 한담. 아이고. 그렇지. 난 육지서 사람들 내려오면 꼭 이리 데려 가미네. 강도 좋아라예요. 아, 이건 어디라마는? 박금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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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이거 아까 저 뭐야 저 우리 드론으로 찍은 것도 보고 아까 딱 그 마을이 오늘 딱 대충 나오네. 나감 신기해. 농산물 보면 딱 알지. 곽지. 곽지라 곽지 금성 애월. 자, 그나저나 오늘 주인공 마을은 어쨌든 곽지리로 해서 좀 화면으로 봐신 뒤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건지 예, 계속해서 화면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양배추 수확해 편하게. 아유. 아, 따뜻한 양배추가. 저 양배추 한 통이니 진짜 한 보름은 먹어. 잘도 크다. 잘도 크다. 잘도 크다.
이러는 분을 두 분밖에 안 오신 게. 뭐 요새 농모비를 많이 해요. 그거 인건비 초급 가게. 아 가격이 60% 떨어졌대. 아이고 잘도 많이 떨어졌다. 다음 농사를 위해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도 손해 보면서 그냥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양배추도 많이 안 좋아져 있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많이 지금 동네 분들이나 지금 저를 포함해서 근심이 너무 많고 다 침체돼 있는 분위기예요, 동네 전체가. 아유, 저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1년 농사인데.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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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막 갈아부죠 저거. 아이고, 저거 아야야. 저거 산지 폐기해 보는 거 아니가? 그냥 갈아부죠 트랙터로. 아이고. 그냥 폐기해도 폐기해봐. 아이고. 폐기해도 저거 보상도 많이 주지도 않은데 냅디다게. 보상이 나왔는데 평당 2,900원이라는 게 너무 좀 작고 이 농가들이 참 불쌍입니다. 이게 또 만약에 폐기한다면은 한 상품이 한 60% 이상 70%까지 있어야 그 정확하게 보상이 나오는데 상품이 안 되면은 그거에다가 이제 또 까고 하면은 한 1,000평이라면은 한 600평, 700평 정도만 이제 보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 이거 상품 안 되면 또 그것도 다 못 받는 세계. 이게 그냥 그 저 재배현 면적만이 딱딱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도 상품이신 거만. 아이고야 저 작산 걸 어떤 다 폐기 처분합니까?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야. 양파 비트도 다 마찬가지. 양파도 아이고야. 아이고, 양파 호라만 건강 것이 아니라 몬딱인 게 몬딱이. 만약에 이제 과일 생산되고 이제 시세가 없다면은 그것도 이제 폐기 처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아, 저 좀 전에 이제 삼촌은 막 눈물 나가지고 그 인터뷰하다가 경도 허죽에 1년 농사진 걸 트랙터로 이걸 가르는 그 마음은 정말 이건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아이고 나 아내 수가게 몇 년 전이나 언니형 고치게 당근 농사 안 해본 수가게. 당근도 무도. 아이고 당근을 그 몇 년 전에 그 무수랑에 한번 그 저 산지 폐기를 하는 뒤에 3일 밤 동안은 밤낮으로 조물 못 잤수다 얼마나 울어지는지 그거 얼마나 속상한 것과 그 허당 보민이 그 다 그 농사도에 농민한테는 자식이우다게 자식이라게. 그 저 아까 배추 저 양배추밭 보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는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이게 농업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근간 산업이고 되게 어쩌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건데 젊은 친구들 저 같은 세대들 내에서 농업이 너무 멀어진 일이 됐잖아요. 너무 멀지. 에이. 근데 저런 상황들을 더 보게 되면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래서 결국에는 재배 면적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 생산되는 것과 소비되는 것들의 지점에서 마주하게끔 계약 재배라든지 미리 서로 약속들을 해가지고 재배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걸 미리 시장에 딱 가격을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어야 이제 청년들도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노력한 만큼 돌아오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들이나 이런 지능들 그리고 설계들을 좀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이건 참 이 가능성이 이신 얘기인지 여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유소 같은 데 가면 기름 놓으면 물도 주고 휴지도 주고 막 하잖아요. 걔 건거 주게. 아 경험은 아 어디 가면 주유소 가 기름 놓으면 양배추 하나 딱 주고. 파도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 생각해요. 걔나 뭐 덤으로 줄일 의심이 예. 그런 거 주면 좋거라. 그런 것도 난 소비 촉진이나 될 거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를 또 해결하자면 백종원을 데려와야 돼. 드럼수가 야 백종원. 맞아. 아유. 또 이제 뭐 백종원도 백종원이지만 유튜버 요리 유튜버들 되게 많은데 그치. 이런 거 보면 좀 젊은 애들 자취할 때 이제 요리하고 막 이런 경우들. 네, 그런 거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나 홍보 같은 것들도 좀 충분히 이루어져가지고 내용들 소비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강원도에 감자인가 너무 저 과잉 생산됐는데 직접 지사가 나서서 팔아주게 하니까 폭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준 사례들을 아이고 예, 그 얘기 잘 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 예.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SNS 통해서 다 알기 때문에 다 사가 맞어. 라이브 커머스도 네. 막 폴아주고 막 해야 돼. 폴아주기 운동. 이것을 우리가 보면 단순히 아이고 저거 어떨까 아이고 아까운 거 아이고 족한 거 행 내불지 마랑
맞아, 강원도 할 때는 그저 도지사가 나와. 도지 직접 나와. 아, 우리도 이거 어제는 도지사가 있었겠니? 도지사가. 아유, 그래, 이번에 뽑을 때 난 그런 거 방 뽑아서 기억해. 그래, 이번에 도지사 뽑을 땐 농작물 잘 포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 야, 그것도 거짓말은 예, 육지 농산물 잘 될 때는 또 여기 제주도가 또 타격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나 이거는 제주도에서 정책적으로 예, 여기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번 데 뽑아 주지 않을 거다, 그쪽 아니.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아, 이거 뭐라? 육묘장. 아. 이거 이제 올해 농사 때 심을 거 아닌 거예요. 이거 뭔고? 지금 요거는 초당 옥수수. 그다음에 저쪽에는 작은 밤호박. 일반 농가에서는 파종을 잘 못하고 우리가 이 육묘해서 이제 직접 이제 농가에 이제 배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호박도 큰 거 요즘에 안 먹고 난 조그만 것만 이게 잘 나가지고. 아, 이거지 잘 나가. 도마도도 이렇게 좋게 만드나 오죽 잘 팔려서 그게. 아, 요거 행은 이제 싹 튀어가지고 이제 그 묘종을 팔 거죠. 묘종을 파는 뒤 자 오일장의 강범이 먼 적어라. 야, 퀴즈 나왔다. 이거 뭐냐? 요 단호박 씨앗 한 알. 한 알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한 알 씨앗. 그럼 50원 밑에 일테주. 정확히 얘기해봐. 이게 다 차기. 나 그럼 50원. 자, 50원. 60원. 자, 보배 씨는. 60원. 어? 20원. 나 핸드햄 쪽에 20원. 제가 볼 때는 난 솔직히 농사를 좀 지어본 사람으로서 응. 내가 볼 때 이거 1원. 설마? 씨앗 한 알. 1원. 설마? 아니, 봉지에 하향 들어있다. 거기. 호박 같은 경우에는 알당 예, 소비자가가 550원입니다. 알당. 뭐라고? 얼마? 예, 한 알에. 뭐라고? 아까 그 씨앗 하나가 550원이라고? 아이고. 비싸다. 이게 하나를 550원짜리 알을 열심히 키워서 이 호박이 되면 얼마에 팔까요? 한 50원 정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줄 나는 모르겠는데 거의 평균 한 800원 쪽으로 보면 될 겁니다. 알다. 아, 800원. 이거 좀 문제 있다. 그 중간 상인들이 다 이제 나왔지 봐봐. 550원짜리 씨앗을 심어서 이게 수확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겠지. 이거 농사 지장 싹 올라와. 아이고, 그거 기다리고 그 인건비에 800원에 넘긴데 800원. 야, 이게 어떻게 800원짜리가 파는 건 2,000원에서 3,000원. 네. 저 방법은 이론인 경우에는 800원 팔면은 좋지만은 이거 좀 약간 문제가 아까 씨앗이 있네. 550원이니까 이게. 수수료 부분하고 그래 운송 부분하고 그게 맞아. 그것이 문제지. 상자 포장비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시장 출하에서 가격이 떨어져도 운송비는 그대로고 상자비 그대로고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큰 이익은 없죠. 야, 이게 없다, 이게. 종잣값은 550원씩 내고. 야, 나 100원도 안 하는 줄 알았지. 박스값에 포장에 운송비 여행에 800원 받아도 내가 볼 땐 이미 손해라, 이미. 그래서 유통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 요거는 제가 팩트체크. 팩트체크. 이게 2018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요 채소류 수급 환경 변화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는데 채소류 수급 안정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1순위. 채소류 가격 변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 물가 상승 위주로 방송하는 뭡니까? 방송도 문제라. 언론. 언론들. 아, 제가 지금 이 기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지만은 우리가 항상 여름철에 뭐 장마가 오고 폭풍이 오고 태풍이 왔다. 그러면은 채소값 오른다. 이렇게 기사가 또 나가요. 또 설 앞두고 추석 앞두고 맞아. 채소로 오른다. 유통 과정을 저렇게 아까 보질 않고 이렇게만 쓰다 보니까 항상 채소류는 저가로만 인식된다고요. 아까 농민법 속에 550원짜리를 심고 걔나 아고 저거 보란 진짜에 아유.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게 생산자가 농민이 바로 우리가 소비자가 바로 이제 생산자 직거래하는. 아 그거 이상 좋은 게 어쩌기. 네, 그게 좋고 그 중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그 중간층을 줄여. 중간, 네, 중간 유통을 줄이는. 줄여가지고 요즘 보면 생협도 활성화돼 있는데 생협 가게 되면 싸게 그래 농민들은 좀 더 비싼 값으로 낼 수 있고. 수매를 하고 그렇지. 우리는 좀 더 이제 싼 값에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직접 연결하는 방법.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중간 도매상, 중간 도매상 이제 막 넘어가니까 800원의 관계 소비자 손해는 2,000원, 3,000원이 되보니 요 중간 과정들을 줄이자. 실질적으로 농협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농협은 그런 역할을 일부는 하고 있죠. 일부는 하고 있는데 농협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필요가 있다. 실은 저희 삼촌도 저 단호박 키우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저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자 걸 일본 거 써야 되고 또 이제 그걸 550원 주고 사야 되면 아니 도대체 뭘 개발한 건가, 어떤 걸 만들어야 될 건가. 그럼 정확히는 소비도 소비지만 생산할 때부터 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종자 개발도 열심히 하고 우리 원래 종자들도 찾는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나니 종자 값을 또 낮출 필요도 있다. 그렇죠. 우리 것의 종자를 개발하는 게 더 낫죠. 아니 이게 수입되는지도 몰랐어. 아니 우리 것을 하는 게 제일 우선 방법이고 건강하면 시약값을 좀 보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눈으로도 확인했지만은 너무 애달픈 거라 우리 농민들. 큰일이다, 큰일. 아이고 큰일은 큰일이다. 게 어떤 시약값을 보조해 줍서요. 자, 또 봅시다 얘기를. 김요 회장님을 만난다. 네. 아 저분인가? 왔다 갔다 하는 길 건너지나. 아이고 얼굴이 편안하진 않으죠. 자, 이게 또 문제가 또 나. 뭘 하고 계신 걸까? 누구 기다리는 거 닮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문제가 무슨 종잣값 이런 게 얼마 이런 건 좋다 이거지. 갑자기 김요 회장님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정답. 주악주악 하고 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 주악주악하고 주악. 길 건너자는 거 아닐까? 예? 길 건너자. 아 역시 창의적이네. 길을 건너려고 이 오랜 시간 건너지도 안 하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차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오늘은 도대체 어느 만큼 많이 다니나 지금 나와봤고 전에는 경운기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좋았는데 이게 지방도로로 승격됐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비가 전부 다 이 길을 통해야만이 서귀포도 가고 내려오는 길도 일로 일주도로 타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 전부 다 허 렌트 차가 굉장히 많고 야, 저거 보라. 그다음에 큰 차나 버스 대형 버스도 엄청 많이 다니고 예. 경운기 한번 여기 뜨잖아요. 예. 경운기 출동하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그냥 다 대기 기다려야 돼. 거북이 그렇게 되는 그런 지경이라고 하시 여기. 이게 저게 저번에 천동로인데 천동로. 네. 그냥 이제 여기에서 또 이어지는 이제 동서 방향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내비 찍으면 나오니까 일로만 가는 거지 이제. 저기 또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은 좁고 길을. 천천히 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속도를 내. 지금은 좀 많이 뭘 찍는 것 같으니까 의식하는 것 같아. 근데 엄청 달려 마시 엄청 달려.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저기서 촬영하니까 천천히 가는 거지 천천히. 속도 찍으면서 가면 돼. 단속. 네. 단속 카메라가 아닌데. 저는 단속 카메라자 허수아비를 세워놔야 돼요. 좀 더 우리 좀 숨어서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우리 카메라 연립했네요. 우리 카메라 감독. 예. 예. 저분은 저 화면에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 보통은 저 카메라 찍으면 막 고밥을 구워 하는데 저분은 옛날에 막 연기도 해놔서 카메라 감독 연기도 해보고 연기도 해보고. 자 카메라가 숨었어요 이제. 카메라 아이고 야 저 어디 풍랑에 숨어 아, 이제 화면 아까보다 조금 재기 갈피. 그렇지. 이번에 이제 막 확확 가불겠지. 야, 진짜 위험하겠다, 저. 근데 마을길 또 좁아 보니까 게. 내비 아줌마가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 아니, 특히 제주도로 여행 오게 되면 내비 빼고는 자기 길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떤 길로 다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지방 국도니까 내비가 그냥 안내하면 다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저거 그냥 내비 회사든 어떻게 해서든 해서도 마을길은 좀 안 가게 해야죠. 그냥 저 내비를 어떻게 저 똥나게 해서 그래. 어르신들 여기서 이제 노인당 끝나고 오시는 노인분들 계시면 제가 이렇게 차 막아줘야 될 정도로 차들이 그냥 막 물밀듯. 그러니까 여기 마을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방도로 승격해줬다는지 좋아할 일이 아니고 도로를 넓히고 여기다 신호등도 세워주고 중간중간에 이제 속도 간판도 좀 붙여주고 이거 해주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지. 마을길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원래는 훅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길이잖아요. 근데 자전거 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렌트카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들
특히 젊은 친구들, 운전 안 해봤던 친구들 제주도 왔다고 이제 차들 빌려서 꼭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고도 많이 나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많은데 가뜩에다 내비도 저렇게 특히 마을길을 그렇지. 가게 만드는 건 정말 위험한 거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렌터카가 위험한 게 제가 직접 이 두 번 본 건데 렌터카인데 초보 운전을 붙인 렌터카를 아이고 그건 진짜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 아니 그러니까 전혀 운전을 안 해봤다가 여기가 제주도가 도로가 하도 많아 보나 여기 와서 운전해야지 해서 초보 딱지 붙이고 운전을 하니까 미칠 오르다니까. 그런데 저런데 갑옵석에 초보가 그러면 뭐 어쨌든 아까 그 저 이렇게 차가 다니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안전 조치 그렇지 운전자들에게 좀 더 서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행정에서든 해줘야 된다. 방지턱에 방지턱. 방지턱. 방지턱도 있어야 되고 또 신호등도 있어야 되고 게. 이런 거 한 번씩 이걸 잡아줘야 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해줘서 주게. 그리고 난 그거 좋대. 우리 저 스쿨존이라든가 어디 또 학교 제주대학교 안에 이런 데 들어가면 당신의 속도는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화면에 20이다 30이 되고 나오니까 그건 흠칫흠칫 내가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을 안길은 뭐 30km 뭐 이렇게. 예. 저는 1차적으로 저 내비 체크되는 회사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만들고 도로부터 정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등도 하고 카메라도 달아주고 속도는 어떻게 달 건지 페인트도 다 칠하고 나서야 이제 지방 도로지 저게 완전한 마을길인데 척봐도 또 CCTV도 달아주고 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서둘러서 이 마을 분들이 어쨌든 좀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는 길을 난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봅시다. 자 여기는 어딥니까? 노을이 제주의 핫플레이스. 한담해변 이게 한담. 또 퀴즈 나오는 거 아니야? 해질녘, 해질녘. 서쪽이 되면 이제 아 한담 해안 산책로. 아 정말 뭐. 여기는 정말 세계. 외길 닮지 않을 거예요 저기. 아 이게 곽지까지 간댄. 산책로. 꽤나 길다. 야 이게 아란 한담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곽지까지 가구나. 아 여기도 길이 있다. 이. 아, 이게 곽지 쪽에서 쫄로 가는 길이구나. 아, 이쪽 지역은 우리 해녀분들이 잡혀 있는 포획물이라든가 수산물들을 운반하는 데 불편해가지고 우리 곽지 리민들이 수산물을 운반하기 편리하게끔 해줍사 해가지고 개설된 도로입니다. 저 해녀들이 바다의 강을 이제 일랭왕 갈 때 일로 갔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은 이제 한담 산책로만 생각하고 여기 생각 못하니까. 사실 나도 올해는 안 했지만 나도 물질에는 해녀 출신 나니까 이게 바닥에서 그 저 망사리에다가 미역이요 토시요 이게 항망사리 형이 그걸 끄성 나오면 예 계기가 직직 녹아 등짝이 다 나가 얼마나 무거울까 게. 걔비 이제 그거를 이제 경운기나 이런 거에 시끄러지면 그 길이 좋아서 할 거 아니. 걔나 이 한담 해변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원래는 해녀들이 편안하게 일로 다니래 저걸 만들어 놓은 건게 이게 그 의미가 조금 상실돼서 좀 아쉽다. 이제 요 길도 이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한담 산책로와 이어진 길이니 저쪽으로 들어오는 건 한담 산책로, 요쪽으로 가는 건 또 뭐 곽지 뭐 좁녀의 길. 뭐 이런 이름을 잘 지어서 이쪽으로도 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저도 이게 옛날에 한담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안 올 때가 진짜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야. 되게 바로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잘 가꿔주고 잘 알려준 다음에 솔직히 좀 잘 분산됐으면 좋겠다. 너무 곽저 한담으로만 몰리니까 불편해지잖아요. 요즘은 잘 안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저 한담 산책로도 있지만 우리 곽지 쪽으로 들어가는 요 길 곽지 해녀들이 또 살아온 길이니까 그렇지. 방역들도 그렇고 도민들도 혼잡한 쪽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곽지 쪽으로도 좀 많이 가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곽지 좁녀의 길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